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시리즈 디스플레이 리뷰 시간입니다. 복잡한 얘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갑니다. 지난번 갤럭시 Z 폴드 3 디스플레이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갤럭시 S21 울트라가 출시가 되고 갤럭시 Z 폴드 3가 출시가 되고 하면서 순위가 쭉쭉 밀렸었는데요. 과연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결과는 새로운 1위가 탄생했습니다. 아이폰 13이랑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21과 비교해서 더 높은 디스플레이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비해서도 더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됐는지 세부 점수를 얘기하기 전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적용된 최대 120Hz 가변 주사율 기능, 프로모션 기능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죠. 첫 번째는 프로모션 기능 자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팩트 체크를 해놨는데요. 결론은 지금 보시는 요런 스프링보드, 그리고 애플 앱들, 서드파티 앱에서도 스크롤이나 타일 넘기는 요런 표준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는 최대 120프레임으로 렌더가 되고 화면 역시 120Hz로 제대로 표시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지도 앱에서 요렇게 지도 자체를 스크롤하는 요런 애니메이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넣어놓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요런 커스텀 애니메이션들은 최대 60프레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자가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최대 120프레임으로 렌더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논란은 프로모션 기능이 애플이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데 거슬린다는 겁니다. 화면 주사율은 보통 높을수록 좋다고 말하죠. 실제로 주사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터치했을 때 그만큼 화면의 반응도 빠르고 움직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화면 주사율이 120Hz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폰 입장에서는 1초에 120장의 그림을 그려서 화면으로 쏴줘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는 컴퓨터가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하게 되고 일을 더 많이 하면 전기도 더 많이 먹겠죠.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렸죠. 새로운 화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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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업데이트가 될 때 업데이트가 되는 그 순간마다 전기를 또 먹습니다. 프로세서도 전기를 더 먹고 화면도 전기를 더 먹고 배터리가 광탈하겠죠. 그래서 가변 주사율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화면이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딱 고정돼 있을 때 굳이 똑같은 화면을 1초에 120장씩 그려내고 그거를 업데이트하는데 전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존의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요 화면 주사율을 60Hz보다 낮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수도꼭지 맛 가면 수도꼭지를 분명히 꽉 잠가놨는데도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픽셀에서 전기가 줄줄 새요. 이것 때문에 1초에 60번 정도는 신호를 새로 보내줘야 화면 밝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LTPO라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줍니다. 새는 전기를 꽉 막아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면 주사율이 60Hz보다 더 낮게 내려가더라도 화면 밝기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주사율을 낮춤으로써 화면 한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드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삼성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부터 갤럭시 S21 울트라 이렇게 LTPO 패널을 적용을 했는데요. OS단에서는 여전히 기본 60프레임, 움직임이 있을 때 120프레임 이렇게 두 단계로 처리가 되는데 삼성이 화면을 따로 분석해가지고 화면에 맞게 최저 10에서 최대 120Hz까지 주사율을 조절해서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전기를 아끼게 됩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 둘 다 LTPO 화면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디스플레이 단에서만 주사율을 줄이는 게 아니라 OS단과 디스플레이 단에서 동시에 주사율과 프레임을 조정해서 화면을 그리는 데 낭비되는 에너지까지 같이 아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지 화면이라서 화면은 10Hz 주사율로 동작하는데 OS가 화면을 초당 60프레임으로 그리고 있으면 1초에 50장은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화면을 업데이트할 때 쓰는 전기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전기까지 아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면에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초당 120프레임으로 그리고 120Hz로 표시해주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규모, 속도 등에 따라서 초당 프레임과 주사율을 동시에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전기를 아낍니다. 개발자들한테도 애니메이션 별로 원하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고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120프레임까지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바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좋게 보면 운영체제 개발, 개발자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 요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는 맞는데, 개봉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부분 하면서 걸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분석해보니까 120프레임, 80프레임, 60프레임, 48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끊김을 느끼는 부분은 48프레임 정도로 동작할 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을 때 보인다는 거고, 제가 리뷰를 위해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 사용자들은 60Hz 고정 주사율이 들어가 있을 때보다 화면도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전기도 더 아껴준다니까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아이폰 13 프로,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A15의 저전력 특성이랑 발광 효율이 개선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프로모션 기능, 물리적으로 늘어난 배터리 용량이 합쳐지면서 배터리 시간이 길어진 게 진짜 확 체감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끝머리에 프레임이 떨어지는 요런 거에 대한 체감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OLED 디스플레이 플리커링 때문에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요런 차이가 굉장히 거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런 문제에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매장에 가셔서 사용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전용 모드가 활성화되면 화면 최대 주사율이 60Hz로 잠기게 됩니다. 10에서 60Hz 구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저전용 모드를 켜면 역체감이 진짜 확 오더라고요. 자, 다음은 개봉기에서 말씀드렸던 시야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갤럭시 S21 울트라 정면에서 보는 화면 밝기 똑같이 맞춰놨고요. 그러면 얘를 동시에 한번 눕혀볼게요. 차이가 보이세요? 갤럭시 S21 울트라 쪽이 훨씬 더 시퍼렇게 변하죠. 우리가 보통 OLED가 LCD보다 시야각이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TV에 쓰이는 방식의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거의 맞고요.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밝기 시야각 특성은 확실히 좋은 게 맞는데요, 색 틀어짐만 놓고 보면 IPS LCD보다 못해요. 아이폰 XR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하죠. 측정해보니까 아이폰 12 시리즈가 이미 갤럭시 S21 시리즈보다 시야각 특성이 더 좋았고요, 아이폰 13 시리즈는 아이폰 12 시리즈에 비해서 시야각 특성이 더 좋아졌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치. 제가 개봉기에서 아이폰 13 미니랑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뜯고 주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발견을 못했던 게 있는데, 지금 요 노치 크기가 가로로는 확 줄어들었는데, 원래 요 가운데에 있던 스피커가 위로 올라가면서 요 노치가 대략 0.6mm 정도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는데요, 요게 지금 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나오는 2:1 영상을 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잘리는 거 없이 잘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요게 제일 많이 팔릴 6.1인치 사이즈까지만 내려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아이폰 13 프로인데요, 2:1 영상을 틀어놨는데 노치 부분 잘 보시면 끄트머리가 살짝 걸리는 게 보이시죠? 같은 사이즈 아이폰 12에서는 노치가 안 잘리죠. 이게 미니로 오게 되면 문제가 더 심해져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 12 미니 때부터 2:1 영상을 켜면 노치가 영상을 살짝 잘라먹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이폰 13 미니로 오니까 이제 정말 보기 싫게 걸리죠. 물론 지금 요 문제는 앱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애플 자체 플레이어가 동작하는 외부로 가서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면 딱 요 노치까지 영상 가로 길이를 맞춰서 영상이 전혀 안 잘리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주 쓰시는 영상 앱이 이런 문제를 픽스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도 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종합점수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컬러 스케일 스마트폰 벤치 점수는 야외에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야외 시인성, 어두운 데서 얼마나 눈뽕안하고 색이 정확한지, 저조도 화질,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전반적인 스마트폰 화질을 평가하는 SDR 화질, HDR 컨텐츠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HDR 화질 점수, 요 네 가지 점수의 평균입니다. 본인이 어떤 환경에서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부분 세부 점수를 보시고 각자의 순위를 매겨보시면 좀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야외 시인성 점수부터 보겠습니다. 야외 시인성 점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와 반사율에 영향을 받아요.
평균 최대 밝기 1096니트에 반사율 5.1%를 기록한 갤럭시 S21 울트라가 1위를 기록했고요. 평균 최대 밝기 1041니트, 반사율 5.2%의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평균 최대 밝기 1018니트, 반사율 5.3%를 기록한 아이폰 13 프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사이에 갤럭시 S21이 들어오고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폰 12 미니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개선이 있죠. 다음은 저조도 화질 점수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들이 쭉 1, 2, 3, 4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갤럭시 S21 시리즈들, 그 뒤로 아이폰 12 시리즈들이 위치합니다. 최저 밝기, 여기서는 낮을수록 좋은데요. 갤럭시 시리즈들이 1.6L 언저리로 좀 더 낮은 밝기를 보여주고요. 아이폰들은 1.8에서 2.1L 정도까지 밝기 분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조도에서의 컬러 정확도인데, 사실 요 점수는 특히 OLED 패널에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항목입니다. 기기별로 뽑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점수를 봐주세요. 아이폰 13 시리즈들이 탑4에 올라갔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 아이폰 12 미니, 갤럭시 S21, 아이폰 12 프로 맥스 순서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명암비도 점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 살펴본 기기 모두 5천만원짜리 굉장히 좋은 측정 장비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명암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SDR 화질.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공동 1위고요. 바로 다음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폰 13과 갤럭시 S21 울트라가 공동 4위예요.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2 미니가 공동 6위고 갤럭시 S21이 꼴찌네요. 근데 사실 플래그십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중에 꼴찌라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스마트폰들 다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예요. 오해 금지. 아이폰 시리즈 픽셀 밀도 작년과 차이 없고요. 최대 주사율의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만 120Hz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밝기. 아이폰 13 프로 맥스, 아이폰 13 프로가 1, 2위를 차지했고요.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는 작년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들과 비슷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최대 밝기와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개봉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는 1000니트지만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와 아이폰 13 일반 시리즈와 같은 800니트 정도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도 수동 최대 밝기가 500니트 아래로 잠겨있는 갤럭시 S21 시리즈들에 비하면 양발이죠. 다음은 컬러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아이폰들은 이미 작년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컬러 재현 점수를 보여줬고 올해도 역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테스트해본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두 특별히 오줌 액정 같은 건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정확한 화이트와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액정이라고 얘기한 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흔히 쓰이는 용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은 명암비 점수인데요. 이번에는 주변에 빛이 있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패널 자체의 명암비는 물론이고 최대 밝기 그리고 반사율에도 영향을 받아요.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이폰 13 시리즈들도 작년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균일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전체에 똑같은 색을 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화면 중간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 뭐 이런 부분들 밝기랑 색이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요 다른 게 심해지면 우리 눈에 띄어가지고 거슬릴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빗샘이나 작년 아이폰 12에 나왔던 녹봇 에디션 요런 것들이 균일도 불량 이슈에 해당합니다. 요 균일도 점수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저조도 색 정확도처럼 기기별로 편차가 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점수를 보시면 모든 폰들이 전반적으로 훌륭한 균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세부 항목들이 쫙 모여가지고 SDR 화질 점수가 되는 거고요. 결론은 다 좋아요 그냥. 마지막으로는 HDR 화질 점수입니다. HDR 콘텐츠를 볼 때 느껴지는 화질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 생각보다 HDR 콘텐츠들 많아요. 저희 컬러스케일 채널에도 몇 개 있고요. 요즘 핫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DP 이런 것들 다 HDR 영상이고요. 거기다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서 찍은 사진, 영상을 HDR로 보여주기 때문에 요 HDR 화질을 쓸 일이 더 많기도 합니다. 아, 이번에는 아이폰 13 시리즈 전반적으로 프로 일반 할 거 없이 HDR 성능이 비슷하더라고요. 아이폰 HDR은 기기에서 세팅해놓은 밝기뿐만 아니라 주변 밝기에 맞춰서 HDR 콘텐츠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데요. 돌비 비전 IQ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HDR 감상의 최적인 어두운 방으로 아이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아이폰의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밝기에 맞춰서 HDR 최대 밝기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사이에 HDR 밝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일반 라인업의 최대 밝기가 오르고 프로 라인업의 수동 최대 밝기가 그대로 잠겨 있으면서 어두운 환경에서 둘 사이에 HDR 최대 밝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HDR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아이폰 중에서 독보적으로 HDR 컬러 정확도가 떨어져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뽑기 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저조도 색재현 능력도 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폰 12 미니의 HDR 점수가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둘 다 뽑기를 잘했다고 하면 아이폰 12 미니보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HDR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게 맞습니다. HDR 컬러 볼륨은 P3보다 더 넓은 색영역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들이 점수가 높고요. HDR 지속 밝기, 컨트라스트 등은 비슷한 수준인데 HDR 컬러 정확도에서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면서 HDR 종합 점수에서 아이폰 13 시리즈 4종 모두가 기존의 1등 갤럭시 S21 울트라를 꺾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별로 세부 점수들을 쫙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내리면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슷한 클래스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비해서 확실히 발전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점수에서 1위를 탈환했다는 거. 근데 OLED 디스플레이, 번인 있잖아요. 이 좋은 디스플레이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아이폰 12 시리즈 리뷰 끝나고 지인들한테 리뷰한 폰들을 줘가지고 메인폰으로 실사용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아이폰 13 시리즈 리뷰가 끝났으니까 요 아이폰 13 시리즈들 나눠주고 12 시리즈들 회수를 해와가지고 1년 동안 디스플레이 품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눈에 띄는 번인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되시죠?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지금 화면 보호율이 추천 컨텐츠도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디스플레이 보호율이 브랜드와 제품명을 남겨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